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15% 자켓 줬고 주문 자켓은 되게 은근히 잘 팔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격만 괜찮으면은 10억을 빼볼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이지 오늘 만든 거 중에 슬래셔를 10억으로 했거든요. 이제 뭐 주은작 하는데 3억 정도 들었고, 무기 노작 하면은 한 4억 정도 할라나? 5억? 근데 지금 헬버드가 두개 자루가 있어가지고 주말이라서 미리 착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3억 2천에 팔려던 거를 두 개를 빼가지고요, 뭐 15%자 그래서 뭐 나중에 꾸며서 팔게 되면 꾸며서 팔게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 10억으로 좀 주은 작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괜찮더라고. 사실상 어제 뭐 운이 있었긴 하지만은 강한 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싸게 샀다고, 싸게 만들었다면 싸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구매 비용이, 그냥 결론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5억 정도? 5억, 6억? 근데 이제 10억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 나름 쏠쏠해. 근데 좀 귀찮긴 해. 스트레스 조금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면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은근히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본캐라고 하면은 섀도우라는 게 맞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쏠쏠하더라고 생각보다. 일단 이거는 15%자 가격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좀 말리고. 제가 예전에 엑솔렛 셀보다 하다가 그게 생각나네. 주은작 하다가 그 뭐지? 실수로 체력 15% 적해가지고 실패했던 게 생각나네. 출발 너무 좋은데요? 4작이면 이제, 야, 5작 바로 주은해야 되겠네. 은근히 이런 물품을 원하는 사람도 꽤 되나봐요. 이거 손재주 말레비요. 성향 여섯 육각형이에요. 나름 잘 되더라고. 쏠쏠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가격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망치 던져 50% 던져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인원 들어갈게요. 좋다. 창가에 있는 매소. 이노 다시 하도록 할게요. 좋다. 솔직히 이거야 690개씩 되니까는 저거를 한 번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는 잘안 된다. 성공했나 본데? 차감이 안 됐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케이, 황금매장으로 갑니다. 황금망치. 아, 다른 캐릭이 있는 거 가져올까요? 아, 근데 망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그냥 살게요. 아니, 누가 망치 장사하나 왜 400개가 있는 거냐, 도대체? 남자들은 50% 아니겠습니까? 망치 50%도 너무 비싸더라고. 4,000만 원이던데? 제 캐릭에도 망치 많은데.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운 가격 치면은 망치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가지고. 망치가 비싸요. 4,000만 원이더라고.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적한 앱솔목이 구적하고 15성 한 거 7적하고 갔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 체력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또 힘 빠지는 건 체력 먹으면. 아이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10억 정도만 쓰고 나오면은 아주 그냥 소소하죠. 아직 7억이나 남았고. 근데 너무 많이 실패하면 좀 그렇긴 하지. 아무래도 빨리 성공하는 게 좋긴 하죠. 은근히 클릭하는 것도 나름 귀찮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약간은 사실상 이건 좀 도박적인 돈 벌기 같긴 해요. 얘도 뭐 평균적으로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목표는 한 두 개만? 그래, 역시 안 부리고 두 개만.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오늘 강함 비용만 할인인가요? 예, 일요일 30% 할인 이벤트 오늘만.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 안 드는 것 같기도. 아, 4만 개나 남았단 말이지. 아니요, 이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준 15% 계속 받은 거지.
마지막에 고비구만. 얼마에 이득 보냐고? 주원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제가 아까 전에 15퍼 작했었거든요. 오늘 10억에 팔았거든. 그냥 노작 가격이 한 4억 정도, 5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만들 때 3억 들었으니까 한 2억 이상 본 거고. 실질적으로는 광안불은 제 거 던져가지고. 제가 슬래셔를 만들었는데, 이거랑 슬래셔랑 똑같은 조업이거든요. 단계가. 근데 슬래셔는 매물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비싸고, 이건 한 3억 정도? 3억 5천? 그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매물에 따라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 남았는데. 더 들어가야겠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고, 더 사와야겠다. 아, 2,000원 넘어간다.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어허. 아, 예, 선점 황망으로 살릴 수 있어요. 확률 몇 퍼 되냐고? 45% 맞나? 15. 44%인 것 같은데? 카우스링이요? 살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장이 안 되네. 죽을 맛이네. 한 장에 몇 억 쓴 것 같은데, 벌써. 아, 30분인가? 44 아닌가? 44로 계산해야 되지. 아, 진짜 짜증난다. 한 장이 안 살아. 미치겠네. 몇 번째냐, 이거. 아, 죽을 맛이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좀 비싸게 사지만은 주원은 좀 평일에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일에 좀 더 싸니까. 와, 미치겠네. 이거 몇 번째냐? 야, 정말 지가네. 아, 옆에 것도 작혀야 되는데 주원값이 너무 비싸다. 점점 비싸지네, 주원값이. 2,000원이네, 이제 또. 계속 올라가네. 야, 5억 들게 생겼다. 서버로 따지면 되죠. 평소의 가격을 보고 따져야지. 매물 물가 시세가 다르잖아요. 손백이 비싼가? 2,000개면 400 아닙니까? 아, 무기요? 어, 맞아요. 직접 뽑아가지고 옵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74가. 아, 그래도 이쯤에서는 좀 성공을 해야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정말 안 돼. 아, 이 한 장이 안 살아가지고 얼마 더 쓰는 거예요? 하나가 쉽지가 않네. 아, 옆에 거로 잠시 갔다 오자 되겠다. 얘라면은 금방 해줄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성공 한 번을 못해 선배가. 야, 창조선에 뜨겠다. 이거 큰일 났다잉.
와우. 아우 저 너무 비싼데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샀다? 아저 내가 2000원을 유지해주는구만. 잘하고 있어. 아 그래도 10억 안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무기는 5작 정도 좀 선호하고요. 무기는 5작. 방어고는? 한 6작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안되는데? 야, 이 한 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옆에 것도 작해야 되는데. 어허, 굉장히 안 좋아요. 창조 손해 느낌이야. 야, 이거 10억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10억에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소소한 이득 먹으면서 달달할 것 같은데. 아, 한 장에 죽어도 안 되네. 실패할 것 같다. 그럴 것 같더라. 야, 몇 번째냐, 도대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소소한 돈벌이용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버가 적용되니까 하고 있겠죠. 적용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네. 와 저도 그런 페널티는 잘 모르겠네요. 5억 정도만 나오면은 나쁘지 않죠. 무기 노작 가격이 32,000이니까는 한 10억 정도에만 팔아도 뭐 사실상 한 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한 2억 3억 먹을 수 있는 건데 결과는 괜찮지. 문제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건데. 하나 됐네요. 제가 이거 하다가 체력을 한번 바른 적이 있어가지고 1억 썼는데 그대로네? 체력 한번 바른다. 아 그때 장난 아니었어. 제가 진짜 무기 좋았거든요. 헬버드 옵션이. 근데 가격이 뭐야? 옵션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좋은 옵션이었어요. 근데 아 작 하나가 실패해가지고 아주 찝찝하게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도 2,000원 이하로 사고 싶은데. 아이고 떨었구나. 아 그냥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갑시다. 오케이. 이게 아 오늘 슬래시어가 또 아 진짜 안 팔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좀 길게 보고 나름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팔려가지고 더 욕심이 나더라고.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소소한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 사실상 이렇게 그렇게 오래 투자 안 하니까요 시간을. 괜찮더라고.
아 근데 아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좀 짜증 나긴 해요. 언제 될까? 아 이제 10만 장에서 떨어졌네요. 9만 장대로 한 번에 다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40분. 하는 게 더 여기 300도 안 되는 것도 좀 짜증나는. 15% 실패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예요. 그래도 15 안에 됐으면 좋겠다. 짧으면 짧을수록 이득인 것 같아가지고. 10억에 팔렸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내가 투자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슬래시에 제가 주원값 3억에다가 무기값 2억 한 5천 정도, 2억 2천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 써봐야 한 6억 썼다고 치고 거의 4억 남는 장사였으니까 수수료 치고 괜찮더라고. 다 된 것 같은데 아주 소소하게 좋더라고. 두 개만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뒤에 문 유리의 그림 뭐? 뒤에 문 유리가 뭐예요? 아, F5번에 있는 거 맞나요? 유리의 그림자. 저거요, 추추 바다요. 추추 바다 지나가는 건데. 지금 물속 그림 있죠, 여기 아래. 아래 물속 여기에 비쳐서 보이는 거. 안된다. 아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다 썼네. 또 한 번을 주문을 성공을 안 하네. 3만장이었던 것 같은데. 야 더 들어가야 돼? 아 그래도 하나 성공했네. 어쨌든 300을 또 사러 가봅시다. 오케이 하나 남았죠? 괜찮아요. 10억 안 했으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요정도만 사자.
100개쯤 풀어요. 오케이 끝났죠? 어 나빼도 나빼도 나쁘지 않았어. 몇 개 남았어? 많이 남았네요. 4억? 4억? 총 4억 5천 정도? 4억 5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된다보다. 주문해온 적 되팔아 해야지. 2천원 창조소 내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이제 팔 건데요. 앱솔랩스 헬버드. 일단은 13억을 넘길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든 간에 이거보다 안 좋거든요. 그럼 마지노선이 얘랑 싸움인데 10억 정도 되겠네요. 뭐죠? 자, 잘 봐요. 이거 엄청 이득인 걸 보여줄게. 자, 74 주업이 3억 5천이죠, 그죠? 3억 5천이지. 주운 적 하는데 4억 5천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8억 정도 되죠. 그렇죠? 어, 8억 정도 되는데 10억에 8억. 개이득이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맥이냐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던 건데 정말 좋더라고. 생각보다 여유롭게 판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앱솔레스 이제 헬버드 어떤 능력이 더 좋은가. 물론 이제 자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순이득이요. 10억에 팔린다는 가정하에 두면은 가정화에 두면은 수수료 3% 3천만원씩 뭐지? 뭐지? 내렸다 가격을 봐봅시다. 아 꾸며서 파는 거는 좀 별로겠죠? 그냥 그대로 파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단 말이지. 내 기준으로는. 이 예, 아란 기준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알려줄게. 데미제퍼예요, 아래 거는. 대신. 내 위에 거는 아예 공격력이니까. 오히려 위에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좋기로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가격 추천 맞습니다. 본인이시라면 얼마에 올리겠어? 뭐라는 게겠습니까? 저는요 10억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일단은 맞죠? 10억? 9억 9,900이니까 오케이. 10억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오늘 보여드린 거와 같이 제가 아까 영상 올린 것처럼 어 판매 완료 어딨지? 아 그만 얘기하자. 너무 많이 했다 그지? 어 이게 또 10억에 팔렸죠. 이런 것처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유식도 그려져 있네. 감사합니다.